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2023년 동안 했었던 그런 영상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상을 뽑아보는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월드컵 제목을 갖다가 제가 최고의 사이버대학 강의 월드컵이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댓글 중에서 되게 웃겼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올렸었던 영상들이 뭔가 사이버대학 강의 같다라는 느낌의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사이버대학 강의 월드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32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영상 만들었던 거가 32개보다는 좀더 많은데, 그 중에서 32개만 추려봤어요. 그나마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영상을 32개를 추려봤고, 일단 첫 번째는 왼쪽은 이제 SFF, 스몰 사이즈 폼팩터 컴퓨터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차세대 버전의 인텔 CPU, 그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조회수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스몰 사이즈 컴퓨터가 훨씬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얘도 뭐 엄청 잘 나왔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둘이 비교하면은 좀잘 나온 편이고,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다시 SFF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역시 알리에서 샀고요. 이게 가격이 괜찮은데 예뻐 보여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몰 사이즈 컴퓨터인데 되게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하면서도 와, 이거 되게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케이스 자체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테크 유튜버? 사실 저는 테크 유튜버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물건을 소개하는 위주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는 유튜버들은 이렇게 물건을 놓고 찍어야지만 좀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 것도 살짝 보면은 요게 2023년도 인텔 이노베이션, 거기 나온 뭔가 차세대 데스크탑 CPU들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가, 뭐 앞으로 나올 에로레이크라든지 아니면 펜설레이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Today. So, first ever demonstration of Lunar Lake. First silicon arriving and healthy on Arrow Lake. And what follows that? 네, 이렇게 그 어떤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 영상 중에서 뭔가 더 재밌거나 아니면 유용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인텔 이노베이션에 대한 번역 내용을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본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발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준 그런 우리나라 영상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인텔의 이런 CPU 출시 상황 같은 게 지금 현재로서 약간 뭔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2강 첫 번째는 요 인텔 이노베이션 관련 영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왼쪽 거는 이제 AFMF 관련 내용이거든요. 요게 AMD Fluid Motion Frames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을 뻥튀기를 해주는, 최대 두 배씩 뻥튀기 해주는 그런 영상인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DLSS3라고 해가지고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RTX 40 시리즈에서만 적용이 딱 됐는데, 이제 AMD에서는 그런 비슷한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이 이제 AFMF 요 기술인데, 요거를 RX 6000번대부터 7000번대까지 이렇게 쭉다 적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DLSS3랑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게임에서 막요 기술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임이 거의 한두배 정도 올라갔어요. 뭐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원래 안 켰을 때는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켜면은 한 180프레임 나온다.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제가 엄청 자주 하는 제온 CPU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제온 CPU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은 좀 미끼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미끼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제목도 이렇게 단돈 100원짜리 CPU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이유가, 이 CPU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100원짜리다라고 하면은 눈길이 확 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 CPU나 다른 컴퓨터 그 부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뭐 100원짜리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딱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100원짜리 CPU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게 그렇게 유용한가라고 하면은 제가 아니라는 영상을 찍은 적도 있어요. 아마 여기 월드컵에도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런 재원 CPU들, 이제 구형 CPU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얘를 갖다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재미, 어떤 지금까지 못 봤었던 거를 갖다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재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요거를 계속해서 찍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한 만원 정도 되려나? 한 13,000원 정도 되는 재원 CPU를 오버클럭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성능 나오나, 막 이런 거,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두 영상 간에 어떤 게더 재미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왼쪽 영상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 오른쪽 영상도 물론 재미가 있었는데 의미도 있었고요. 100원짜리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었지만 이 왼쪽 영상은 그 프레임을 갖다가 완전 뻥튀기 해주는 그런 기술을 그런 인기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가지고 저는 요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는 자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좀 강하게 지었죠. 이게 이 제목을 지었을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제목을 지었었던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나온 14900K로도 현존하고 있는 데스크톱 CPU들을 전부 다 평정할 수 있는 성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때 그 레터레이크 리프레쉬로 나와가지고 엄청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겠죠? 저도 에로레이크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꼭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리프레시 CPU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텔 CPU가 또 이제 장점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부분은 지금 AMD CPU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런 14900K 같은 하이엔드 CPU를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클럭도 굉장히 높은 고클럭의 메모리를 쓰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4900K가 출시된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강사를 왜 이렇게 하냐. 이것도 좀 제목을 세게 뽑았는데,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4090이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전까지는 뭐한 250만 원? 뭐한이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 250만 원도 무슨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대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그나마 4090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제 라인업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 하이엔드에서 저 엔트리까지 내려갈수록 점점 더 가성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DLSS를 많이 밀다 보니까 DLSS 3 기능이 들어간 그런 40 시리즈는 그 이전의 시리즈 카드들이랑 좀 구분되는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이제 밀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RTX 3060이나 4060이나 실제 소위 깡성능, 그 쉐이더 성능이 같을지라도 DLSS 3가 40 시리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다라고 엔비디아에서는 계속 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 그게 먹혀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게임에서 다 DLSS 3를 전부 다 지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얘가 그렇게 가성비가 있다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먹힐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논리 구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 둘 간에 뭐가 더 낫냐, 어떤 게 낫냐라고 하면은
얘네가 둘다 사실 떨어져야 되는 애들일 것 같은데, 얘네 둘끼리 만나가지고 둘중 하나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 개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신제품인 14900K가 어땠냐, 요거를 갖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것도 이제 스몰 폼팩터 케이스죠. 요거는 아까 전에 나왔었던 것보다 더 작은 케이스인데, 요거 만들 때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이 안에다가 제가 13900K i9을 갖다가 처음에는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발열 때문에 부랴부랴 13400F로 바꿔가지고 넣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었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제 AMD의 라이젠 9 7950X3D. 이것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진짜 뭔가 대단한 게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오버클럭도 해보고, 밑에 제목에 써있는데 언더볼팅, 뭐 이걸로 공랭 쿨러로도 사용을 해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두개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오른쪽 이 프로세서, 이 CPU에 대한 거를 고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정말 궁금했었던 라이젠 9 7950X3D를 가져왔습니다. X3D 제품은 지난 5800X3D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D V캐시라는 부분이 이 다이 중간에 요 밑에도 원래 캐시인데 요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붙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세서죠. 아무튼 뭐 AMD에서 나왔었던 그런 CPU 중에서 이제 데스크탑용으로는 거의 최상위 등급의 그런 프로세서를 리뷰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요 오른쪽 영상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AMD에서 나온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하이엔드 CPU를 리뷰를 했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이쪽 오른쪽 영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로 또 3D V캐시 CPU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7800X3D네요. 요때는 이거를 갖다가 A620 메인보드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성능이 아주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제 성능을 발휘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요것도 이제 제목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CPU를 갖다가 A620 메인보드에다 장착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요거를 갖다가 만든 영상을 어디 외국 사이트에서 퍼다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또그 기사를 회사 존에서 퍼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 요거는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영상이랑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그런 영상이죠. 요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온 그런 내용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자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성비에 환장을 한다,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나레이션 위주로 이렇게 계속 쭉 나가고, 그 영상은 사실 그 나레이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냥 배경으로 깔아놓으려고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사실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거는 내가 평소에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다. 참고로 나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이런 쪽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은 저는 오른쪽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요게 지금 이미지가 잘렸는데 요 20만 원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컴퓨터가 신발 가격보다 싸다, 뭐 이런 의미로 올린 건데, 요것도 이제 눈길을 이제 끌기 위한 그런 미끼 상품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영어로, 자막을 영어로 다는 거를 제가 몇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막 이렇게 영어로 My computer is cheaper than my shoes,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제가 혹시나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구독을 하는 게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한 정확하진 않은데 6, 7개 정도 영상을 다 이렇게 영어 자막을 달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거 영어 자막 다는데도 다돈 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당 막한 9만 원씩 줬었나? 그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냥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부품 구성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눌러볼게요. 부품 구성 어떻게 했었지? 아, 역시나 이 컴퓨터에도 CPU는 제온이 들어갔네요. 미끼 상품, 전형적인 미끼 상품이죠. 제온 E5 2630V3에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었던 무찌마 보드 65,000원. 그러니까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이런 무찌마 보드들도 65,000원씩 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실 이런 무찌마 보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그래도 비싸도 한 45,000원, 5만원 정도 맥시멈. 그 이상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기해는 하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20만원짜리 컴퓨터가 어딨냐 하면서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거를 맞추는 이유도 되죠.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이제 제가 아는 형의 컴퓨터 조립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인 컴퓨터 조립은 해주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거의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냥 가끔씩은 해주는 편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뭐 우리가 평소에 정말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많이 평소에 못 봤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막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눈길이 많이 가는 쪽은 요 20만원짜리 컴퓨터 만든 영상이 아닌가 해서 요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7개밖에 안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할게요. 왼쪽은 이제 제가 한번 시리즈로 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영상인데 이제 똥컴 사양을 가지고 최신 게임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이 똥컴으로 만약에 게임을 돌렸을 때 프레임이 웬만하면 안 나올 거잖아요. 똥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똥컴으로 프레임이 안 나와요. 이런 결론은 누가 봐도 이제 뻔한 결론이라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거 좀 잘못 시작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똥컴으로 잘 나오는 프레임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피해 거짓이 워낙 뭐 최적화가 잘 됐는지 몰라도 이때 프레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었고 그리고 오른쪽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의 이제 스테디 어그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죠. 이렇게 원래는 뭐 몇백만원짜리 CPU가 지금은 가격이 폭락해서 얼마짜리가 됐어요. 뭐 이런 영상인데요. 요게 요 옆에가 잘 안 보이는데 얼마였더라? 180만원짜리가 6만원이 됐다고 했던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2050달러에서 5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지고 가격이 2050달러면 한 250만원이었었나 보네요. 한 250만원에서 뭐 한 5만원 됐다 뭐 이런 내용 같거든요. 히트싱크 모양을 보면은 이게 뭔가 5세대 라이젠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제온 CPU로 다시 한번 어그로를 끌어봤고요. 요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한 50만인가? 그 정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좀 관심이 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CPU가 지금 성능 테스트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 이런 게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하자면은 저는 요 오른쪽 영상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이번 거는 이제 AMD CPU 대 인텔 그래픽카드 대결인데 요 AMD CPU가 그 라이젠 5 1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밋 리치 라이젠 1세대 제품인데 요거를 중고로 사면 개꿀일 수 있다 요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고나라에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만원이면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했었던 그런 제온 CPU들보다 가성비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온 CPU들이 대체적으로 성능이 한 요 라이젠 5 16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물론 그것보다 살짝 더 넘어가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요 160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3만원이면은 차라리 요거 3만원짜리를 사고
그리고 보드는 뭐새걸 사든지 보드도 중고를 사든지 해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원보다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중고로 사면은 개꿀이다. 이런 영상이었죠. 그리고 오른쪽 아크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는 이제 인텔이 곧 2세대 아크를 출시를 한다고 했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1세대 아크 A770 그래픽 카드였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아크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면서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크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성능이 올라갈지 아직 가늠이 잘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게임 제작사에서도 얘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계속 되면은 어떻게 더 많이 성능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 그래픽 카드는 저는 앞으로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은 최적화가 좀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좀더 재미있었던 영상이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왼쪽 AMD 3만원짜리 CPU, 요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야, 요거는 조금 고르기가 쉬울 것 같은 게, 보자마자 이건 왼쪽 거가 뭔가 눈길이 확 잡아 끌리는 그런 영상이죠. 요게 채굴용으로 나온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인데, 이거를 게임용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영상이고요. 사실 요거는 한 2018년도 그쯤부터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이 채굴 그래픽 카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은 아마 3만원, 3만 5천원? 만이 정도 하고, 요것보다 한 단계 낮은 채굴 그래픽 카드가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한 단계 낮은 그래픽 카드도 GTX 1060 3GB 정도의 성능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15,000원 정도의 그 정도 성능이면은 뭐 가성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드라이버를 좀 특수하게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최신 부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정말 적게 소비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봤었던 건데, 그래서 게임을 풀로드를 시켜도 전체 시스템 소비 전력이 170W 정도만 나오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두개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왼쪽 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거는 왼쪽은 디아블로를 갖다가 싸게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디아블로가 이렇게 망할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죠. 아마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기대감이 높았었을 때 디아블로를 37만 원으로 돌리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도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다렸었던 게임인데요. 디아블로 4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 전에 오픈베타 기간이 있다고 하고, 또 사전예약 구매자들은 어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먼저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양을 보시면은, 아, CPU는 3300X를 썼었구나. 그때도 중고로 해가지고 65,000원으로 사가지고 썼었네요.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총 합계가 36만 5천 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요 안에 막 중고 부품도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그 라이젠 5세대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성능 비교를 했었을 때, 현재 성능이 더 좋은 13600K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뀐 점도 많아졌었던 그런 신제품을 사야 되냐, 둘 중에 뭘 사야 되냐 고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라이젠 쪽을 사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많이 밀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었었던 요 영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게 아마 제가 모자이크로 이렇게 가려놓긴 했는데, 요 CPU가 아마 라이젠 5 7500F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가성비 1티어 수준의 CPU는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때 테스트했었던 게총 5가지 제품이 있었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최신 CPU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 중에서는 7500F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거는 5600이 맞아요. 얘는 애초에 그 가격의 중심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 타겟하는 가격이 아예 다른 애기 때문에 얘는 극 가성비가 맞는데 이제 앞으로 더 뭐 6세대 라이젠이나 7세대 라이젠 걔네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는 AM5 소켓의 7500F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이제 제목부터가 아주 좀 세죠. 정신나간 크기의 컴퓨터, 그리고 본체 없이 여기에다가 모니터만 달면은 컴퓨터가 완성된다. 요게 중국에서 샀었던 그 CPU는 인텔의 N100이라고 해가지고 그 2코어 12세대인가 13세대 2코어만 4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었던 그런 저전력 CPU였거든요. 그걸로 이제 컴퓨터를 만든 건데 요거가 저는 되게 비싸게 사가지고 한 20만원 주고 샀는데 싸게 사신 분들은 뭐 10만원 초반에도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SSD에 다 이제 윈도우까지 깔려와가지고 윈도우 11이 깔려가지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었던 그런 컴퓨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만한 사이즈가 컴퓨터라니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다. 굉장히 이것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어려움 없이 오른쪽 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요것도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초장부터 선택을 말하자면은 좀 왼쪽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이게 노트북 CPU를 이제 인터포저라고 하는 어떤 기판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위에 이제 히트 스프레터까지 덮으면서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로 개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륙에서는 별걸 다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또 정신나간 CPU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진짜 대륙에서는 별 희한한 거를 다 만들어요. 맨 처음 포장 상태 그대로 받으면은 이렇게 금속 케이스에 담겨서 오는데요. 이거 열어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그래서 겉 모양을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요 밑에 아래쪽에가 노트북 CPU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위에다 쇠 판때기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데스크톱에서 써라 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별걸 다 만들어요. 근데 이게 가격은 또 그렇게 싸지를 않아가지고 뭐 한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나 유용하지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 되게 작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팬이 되게 시끄러워서 이렇게 녹투아 팬으로 교체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개조한다고 뭐 고생을 했다, 이제 엄청 공들여서 고생해서 하는 거에도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둘을 비교를 한다면은 조회수는 이쪽 왼쪽 CPU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어그로 영상이 하나 또 나왔죠. 이 오른쪽 거가 아까 전에도 한번 보셨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의 썸네일, 거의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똑같은 썸네일을 다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였었다가 또 폭락을 해가지고 얼마가 됐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왼쪽 영상은 이제 다시 인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설명 영상인데 AMD의 3D V-Cache라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텔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텔 CPU에도 그런 캐시가 추가적으로 붙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아니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이제 칩렛을 갖다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포베로스라고 하는 기술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요거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회수나 뭐 이런 거로 따지면은 이 오른쪽이 압도적인데, 그런데 제목이 사이버대학, 최고의 사이버대학 강의 월드컵이다 보니까 요 왼쪽이 사이버대학 강의라는 측면에서는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요거는 왼쪽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디아블로4가 똥컴에서 돌아갈까. 요것도 아까 전에 그 피해거짓하고 약간 결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죠.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은 그 지금도 그렇게 최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디아블로4를 돌리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그래픽카드를 GTX 1060으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사양표를 제가 써놨나 모르겠는데 아 써놨구나.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CPU는 이때 라이젠 5 1600 썼었네요. 이때도 이렇게 엄청 낮은 등급 썼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1060 3GB 이거 썼고요. 전체적으로 사양이 굉장히 낮은 사양이죠. 그런데 이 사양으로 돌렸을 때 풀 HD 중간 옵션으로 하면은 평균 프레임이 한80 정도 나온다. 그리고 하위 1%는 한 55 정도?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디아블로4를 돌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또 디아블로4 갖다가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구나. 그래픽카드를 12개 갖고 와서 디아블로4를 테스트를 해서 어떤 그래픽카드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아, 이것도 또 왼쪽이랑 오른쪽 옷 똑같은 거 입고 찍었네? 제가 사실 옷을 많이 안 바꿔요. 옷을 거의 맨날 똑같은 거 돌려 입어가지고 같은 것만 입고 찍고 밖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12개였었나? 지포스 쪽을 훨씬 더 많이 놓고 라데온은 몇 장 안 놓고 했었네요. 이때 6600을 왜 안 넣었었지? 아무튼 이렇게 놨었을 때 뭐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순위 그 점수를 제가 매겼는데 프레임을 가격으로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요 정도 나왔다. 점수가 쭉 나래비가 세워졌고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았던 게 RX 6700XT였다. 그거는 이제 신품가 기준으로 그랬고, 그리고 중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도 아마 이때는 RX 5700XT가 중고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가성비 점수가 제일 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그래픽카드를 전체를 쫙 나래비를 세웠죠. 그러면서 어떤 게 제일 가성비가 좋냐 이런 거를 해봤었던 그런 영상이었으니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대학 강의라는 측면에서 오른쪽 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왼쪽 거는 7500F 체험 나왔을 때 이때 리뷰를 한번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거 공랭 쿨러 밑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안 뗀 상태에서 장착을 해서 쓰면은 이렇게 대참사가 나면서 온도 폭발이 일어난다. CPU 온도가 절대 안 잡히고 계속 팬은 왱왱 도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이 오른쪽 거를 올리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초보 분들은 이 필름을 갖다가 안 떼고 장착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강 마지막인데 요거 왼쪽 거는 제일 싼 최신 그래픽카드 고르는 거. 그래서 요 그래픽카드가 아마 RX 7600이었을 거예요. 요게 현재 살 수 있는 가장 싼 최신 그래픽카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요게 오른쪽 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전부 다 새 부품으로 구성을 하면서도 전체 부품 가격을 토탈 했을 때 60만원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오른쪽 영상이 되게 반응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겨울이고 겨울 방학 시즌이라서 그런지 컴퓨터를 새로 맞추시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성비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둘 중에는 이 제일 싼 거를 갖다가 추천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가성비 컴퓨터를 추천드리는 게 뭔가 채널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도 맞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 오른쪽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8강인데 야 이건 좀 어렵다. 뭔가 최고의 사이버대학 강의 월드컵 이라고 하니까 사이버대학 강의라는 측면에서는 이 왼쪽 영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영상도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서 이건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이 미티얼 레이크에 들어가는 포베로스 기술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왼쪽 거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참 괜찮은 영상이었거든요. 20만원짜리 컴퓨터. 그럼에도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12종류를 가져와가지고 전체 테스트를 해서
가성비 점수를 갖다가 매겼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고의 사이버 대학 강의, 최고의 사이버 대학 강의라고 하면은 강좌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왼쪽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야 이것도 좀 어려운데 디아블로4를 37만원으로 돌리는 영상이랑 그리고 채굴 그래픽카드 영상. 아 근데 이거는 채굴 그래픽카드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뭔가 기존에 많이 없었던 그런 영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못 봤었던 제품이라는 측면, 이런 거를 종합을 했을 때 요 두 개 중에서는 왼쪽 거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좀 어렵다. 사실 조회수 기준으로 따지면은 요 왼쪽 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그런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고 사이버 대학 강의를 갖다가 뽑는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신제품으로 나왔었던 7950X3D 요거를 설명했었던 이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버클럭, 언더볼팅, 그리고 공랭 쿨러로도 사용,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요 다음번 거는 이제 그 계속 말했었던 제 채널의 최고 이 어그로 영상, 제온 CPU 가격 폭락 영상 하고, 그리고 14세대 i9 14900K죠. 이거는 어떤 원래 없었던 거를 갖다가 설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요 제온이 올라가는 게 맞죠. 요거는 저 말고는 아마 국내 유튜버들 중에서 제온을 다루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아이덴티티까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근접해 있는 그런 주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아까 그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 거는 N100 CPU 미니 컴퓨터죠. 요거는 별로 고민할 것 없이 요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스 영상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거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에 대한 내용이지만 요 둘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왼쪽 영상이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낙 요 AFMF라는 기술 자체가 되게 신기한 그런 어떤 신개념의 기술,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요 오른쪽 것도 사실 되게 사이즈가 작다라는 측면에서는 신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얘는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컴퓨터잖아요. 그냥 컴퓨터, 원래 있었던 컴퓨터인데 요 왼쪽 거는 원래 없었던 기술이 새로 만들어진 거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사이버 대학 강의, 거기에 걸맞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개조 CPU vs 이 참사 발생한 이 필름 안 떼가지고 요 영상인데, 요거는 쉽지 않은데? 이것도 왜냐면은 필름 안 뗐을 때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잘 했거든요. 왼쪽 거는 이것도 사실 뭐 설명을 하긴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조 제품이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중국에서밖에 안 만드는,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파는 건 또 불법일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못 봤었던 그런 제품을 소개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 왼쪽 게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오른쪽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신기한 거, 사람들이 아예 못 봤었던 거, 그런 거는 왼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텔 CPU, 차세대 CPU 공정 기술 관련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 거는 라이젠 5 1600이죠. 요거는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왼쪽 거를 선택하는 게 이 주제에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영상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명이 꽤 잘 돼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4강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승전 느낌일 수 있는데, 야 이것도 힘든데, 뭐 조회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른쪽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사이버 대학 강의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런데 얘도 되게 의미가 있는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요거 둘 중에는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요 재혼 영상이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그래도 재혼 영상이 제일 재밌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제 영상들을 갖다가 뭐 계속 재혼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도 아직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둘 중에는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요번에는 이제 QQLT 요거랑 인텔 CPU 로드맵.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인텔 CPU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좀잘 만들었어요. 앞으로 로드맵을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아, 이건 재혼이네요. 요런 재혼을 갖다가 써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때 제가 막 지금 현재 인텔에서 사용을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예상을 한 것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워 비하 기술은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둘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은 요 인텔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와, 이것도 쉽지 않다. 요거는 채굴 그래픽 카드 대 최고의 가성비 그래픽 카드를 찾는 영상. 야, 이건 쉽지 않은데? 이 왼쪽 것도 진짜 신기한 그런 제품을 소개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거는 정말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 개수가 12개다 보니까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좀 저만의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가성비 점수 같은 거, 뭐 전성비 점수 이런 거를 딱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비교를 눈에 잘 들어오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오른쪽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7950X3D 영상이랑 오른쪽 거는 인텔의 포베로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힘든데, 이 포베로스 영상도 보시면은 굉장히 공정,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그런 영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인텔 버전 3. 와, 이때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감기 걸렸었나? 그래서 인텔에서 이제 공개를 한 그런 그 보도자료라고 해야 되나? 이 발표 자료, PPT 같은 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한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 최상위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는 왼쪽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2023년에 있었던 최고의 영상이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왼쪽이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오른쪽 영상은 강의 영상으로는 최고에 가까운 영상이긴 한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최고의 영상에 가까운 것은 왼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왼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준결승인데, 아, 요거는 두 개는 진짜 쉽지 않다. 아, 이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반드시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왼쪽 거를 올릴게요. 이게 조금 더, 사이버 대학 측면에서는 뭐 비등비등 할 수도 있는데, 더 영상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분석 같은 거, 분석이라고 사실 해봤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순위를 매겼다는 측면에서 요거를 갖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썸네일이 똑같은데요? 아, 이런 영상들이 많죠. 이렇게 제가 CPU를 갖다가 리뷰를 할 때는 요 구도로 썸네일을 많이 찍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재혼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재혼이 제가 봤을 때는 우승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그래픽 카드 영상이랑 아마 붙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올려놓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결승전이죠. 자, 이거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그래픽 카드 영상이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단지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 사람들한테 지금 선택해야 되는 가성비 그래픽 카드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제시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 얘가 우승을 해야 된다. 그거랑 이 오른쪽 재혼 영상이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영상이다. 재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승을 할 만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재훈이 아무래도 우승에 가까운,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제가 올렸었던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정도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많이 나왔을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재훈 영상을 최고의 사이버대학 강의 월드컵의 우승자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재훈 영상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요. 혹시나 요 월드컵을 갖다가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뭐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사이트 주소를 뭐 댓글로 남겨놓던지 아니면은 상세보기 페이지 거기다가 남겨놓던지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안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2023년도에 제가 올렸었던 영상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월드컵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도 2023년도에 좋은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일모레 2024년이 되는데 돌아오는 2024년에도 이제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제가 진짜 기원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더 신기하고 신박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23년 정말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